듯이 이렇게 팔꿈치가 위로 올라오게 위로 올라오게 하면 요 같은 마주본 안녕하세요. 박사공TV의 박사공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구정입니다. 자,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힘든 일이 참 많으실 텐데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손 꼭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예방하시고 항상 웃음 잃지 말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배워보실 거는 스트레이트 암바라는 기술인데 먼저 서서 연습 동작을 배우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. 자, 우선은 여기 연습 상대자가 어깨에다가 손을 올립니다.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은 목을 잡아주시면 이렇게. 자, 그러면은 상대방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. 팔 안쪽이. 스트레이트 암바를 연습할 때는 이 팔꿈치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리면 그냥 접혀버리겠죠. 이렇게 접혀버리면 안 돼요. 접혀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시냐면요, 손이 약간 팔이 밑에서부터 상대방 팔꿈치를 퍼 올리듯이 이렇게 밀고 올라오듯이 밀고 올라오듯이 이렇게 팔꿈치가 위로 올라오게 위로 올라오게 하면 요 같은 마주본 손 팔 손이 엄지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. 그 다음에 요 손을 반대 손이 이렇게 썸리스 그립이라고 하죠. 이렇게 손가락을 붙여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제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. 그래서 잡혀져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팔꿈치 위치를 바꿔주신 다음에 그대로 요 반대 손이 썸리스 그립 잡아서 제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제 요 팔 안쪽 날 있죠? 요 부분이 팔꿈치보다 약간 두 마디 위에 여기. 제가 배우기로는 여기가 이제 천냉혈이라는 혈자리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팔꿈치가 아니고 거기보다 조금 어깨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에요. 눌러서 이대로 아래 잡고 끌어당기면서 뒤에 있는 이 왼발이 빠지면서 상대방 이렇게 아래로 끌어당기시면 돼요.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꺾이든지 아니면 굴러가든지 굴러가면 이 상태에서 다리가 넘어가서 그대로 암바로 제압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어깨에 상대방 힘 올렸을 때 상대방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하면 접혀버리죠. 그러니까 팔꿈치 위치를 위로 바꿔서 바꿔주신 다음에 잡고 이렇게 덤비스를 잡아주고 왼발 뒤로 빠지면서 눌러서 들어가면 하나 둘 넣어서 암바로 정리해서 제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양대 올리면 팔꿈치를 위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 마주본 손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게 팔꿈치에서 약간 두 마디 손가락 두 마디 위에 이 부분에 천냉혈에다가 대주시고 잡아서 아주 그러면 제압을 하는 동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누르는 걸 스트레이트 암바라고 해요. 근데 요거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동작인데 어디냐면 그 사이드 빠져나올 때 응용이 가능합니다. 사이드 빠져나올 때. 그래서 사이드에 깔리면 이제 혹시나 요거를 잘 모르시면은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이렇게 양손을 여기 하나는 골반 쪽으로 하나는 목 쪽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고 무릎을 대서 이렇게 밀어서 빠져나오죠. 근데 이제 밀어서 빠져나올 때 상대방이 힘이 세거나 부실수적인 지식이 별로 없으면 이걸 안고 이제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. 안 놓으려고 이걸 계속 잡고 있을 거예요. 이때가 찬스예요. 밀어내고 만약에 계속 안 돼요. 그러면은 엉덩이를 이쪽으로 빼주시면서 이 손이 똑같이 이렇게 긁어서 발을 해서 이렇게 안 걸려주시면 돼요. 그래서 좀 위에 던져보세요.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안 놓고 있죠? 제가 밀어냈는데도 안 놓고 있죠? 그러면 이 손을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발을 둘러주시면 여기서 바로 탭이 나와요. 자, 여기서 브릿지하고 공간 만들고 무릎 넣어서 빠져나오려는데 상대방이 계속 고집하고 있죠. 그럼 이때 엉덩이를 이쪽으로 더 빼면서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잡고 엉덩이 빼면서 이만큼 꺾을 수 있는 거예요. 상대방 배랑 상대방 팔만큼 안아주면서 이만큼 꺾을 수 있어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브릿지 사이드 잡고 있죠? 브릿지 빠져나오고 고지 잡아서 엉덩이 빼면서 내주면 됩니다.
자, 그래서 자, 오늘은 스트레이트 암과 기본, 그리고 사이드에서 빠져나올 때 그 동작을 한번 응용해 봤는데요. 자, 좀 상황이 힘들어서 주짓수를 좀 즐기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웃음 잃지 마시고 항상 네, 밝게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파이팅이고요. 혹시 조언의 말씀? 힘드니까 열심히 이겨내는 걸로. 네,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박사범 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 저는 소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